이정혜 씨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해가지고요. 여기에도 7년 묵은 간장이 들어가는데 대강 넣은 듯해도 덜하고 과한 게 없습니다. 어머님도 시집 오셔서 음식 많이 배우셨어요? 아니면 원래 음식을 잘하셨어요? 원래는 잘 못했는데요. 우리 원래는 진짜 부잣집에서 손에 물 찬물 한번 안 담가보고 그렇게 크셨다가 시집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요리를 잘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런데 못했는데 이제 자연히 배웠지. 그렇지 뭐. 부잣집에서 시집 온 새색시 속내를 붕어 알찜 끓는 소리가 대신하는 것 같군요. 참기름을 듬뿍 두르고 오늘 잡은 붕어를 넣습니다. 붕어가 이만큼 자라는데 무려 10여 년이 넘게 걸린답니다. 이것들로 붕어 곰탕을 끓일 겁니다. 이렇게 볶으면 껍데기가 있거든요. 많이 볶아야 고소하고 참기름에 많이 볶아야 고소한 맛이 더 하거든요. 더 고소하고 큼직한 붕어를 톡는 일이 쉽지 않지만 어느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들은 지금 우포늪이 가진 수천 년 역사를 음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루를 꼬박 고으니 붕어살과 뼈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허한 기운이 실해지는 듯 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을 담은 음식 한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산아! 밖에서 물가 오고!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목청껏 사돈을 부릅니다. 대구에 살던 사돈이 우포로 이사 온 지 7년. 그 사이 자매 같은 사이가 됐습니다. 이정혜 씨는 사돈을 위해 가물치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가물치 곰탕을 끓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살이만 했던 사돈은 아무래도 아직 물고기 만지는 게 익숙지 않습니다. 가물치는 동의보감에 여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종을 내리고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는군요. 지나오면 사돈 뒤쳐 쫓아가서 좀 잡으고 만드나. 우리 사돈도 참네. 여기에도 참기름을 두르시는군요. 기대로 다 움직여갖고 기름을 갖다 다 바르거든. 이거 뛴다, 이거. 소리가 막 나네. 조금 더 구워있어, 물. 사돈 드리자.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뭐, 추나루 추동 못 넘기고. 사돈 집에서 했으니 그 사돈 드려야지, 그지요? 왜요? 사돈 어르신이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 사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옛날에, 저, 건축 일을 했는데, 저 높은 데 올라가고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 그래갖고, 이제, 안 그러면 계속 건축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 긴데, 이제 허리를 다치나 안 할 거니, 지옥으로 가고, 이제, 몸 휘황차 오시거든.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되고 있을 때는 우울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싹 떠났어.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겼습니다. 내가 무엇에 쫓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포에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7번 보내고 나니 그게 바로 욕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니 가물치뼈 녹아내리듯 응어리가 풀리고 인생의 고소한 맛이 돌더군요.